어제 청문회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게 바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밝힌 폭로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문건입니다. 그 내용을 먼저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증인이 최근에 청와대 관련 특급 정보가 8개가 있다. 이 중에는 헌정 질서를 뒤흔들 만한 사안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청와대가 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사찰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고요.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가지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그 다음에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최성준 지방법원장의 예를 들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이라든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문건이 사찰 문건이 네. 자, 그 문건 내용을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차 교수님, 왜 이게 심각한 겁니까? 사실 지금 사법부는 우리나라 헌법에 의해서 지금 상권 분립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부가 행정, 입법, 사법부가 서로 상호와 견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어느 특정 이 권력의 농단을 지금 견제하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물론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지금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거의 지명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정보기관들이 사찰도 하고 감시도 하고 견제도 하고 했죠. 그러나 네.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말고도 87년 60민주화항쟁 이후에 민주주의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일상적인 동향을 감시, 감, 동향을 파악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정치적 목적이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행정부가 통제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대법원 어제 공보관이 한 이야기가 그 이가 아닙니까? 사법부를 감시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을 방해한다. 그래서 아주 엄중한 사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에 대해서 이 친박계 의원이 한 분이 이렇게 오늘 보도된 걸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내용을 보면 사찰이 아니라 네. 통상적인 동향 보고를 한 수준이 아니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이 사법부 수장을 비롯해서 이그 사법부의 고위 이 법관들이 정부나 또는 이 정부기관으로에 의해서 동향을 일일이 체크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네. 그건 심각한 사법체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이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거기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금 문건도 보면 네. 사실 국정원 마크가 지금 찍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야당은 때문에 그걸 주장했다. 국정원이 지금 이제 그 사법부의 동향을 사찰해서 일종의 청와대에 보고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 지금 권력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사법부를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이 핵심이 예. 청와대 하면 또 민정수석실이 여기에 그렇죠. 개입돼 있잖아요. 민정수석실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전 조응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건이 빠진 것은 이 네. 문건은 보세요. 지금 어제 한세 가지, 네 가지를 짚었는데 찬찬히 들어보세요. 지금 조한규 사장이 얘기했던 자기가 확보했던 것은 자기가 세계일보 사장 때 네. 확보했던 것을 독자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그것을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네. 김성태 바로 위원장한테 쪽으로 정인권이죠. 냈고요. 냈어요. 저도 이거 갖다가 보세요 네. 왔습니다만. 이때 뭐냐니까 바로 정윤의 문건 빠졌는 게 세계일보에도 봄 사고에 나옵니다만은 17건을 갖다가 당시 세계일보에서 확보했고 그렇죠. 그동안 찬찬히 해서 9건 등을 보도를 보도를 했어요. 했죠. 네. 그럼 8건이 좀 남은 거예요. 네네. 8건 남은 것을 지금 조한규 사장이 이게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저 부분을 갖다가 아마 검찰이 됐든 특검이 됐든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특검이 해야겠죠? 특검이 네. 해서 특검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저 문건을 갖다 처음에 작성했던 사람은 박관천 경정이고요. 네. 그걸 지휘했던 사람은 조응천 현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이고.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이고 네. 저것을 갖다가 나중에 보면 바깥으로 박관철이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왔을 때 그것을 한일경위가 복사를 했죠. 그렇죠. 서울 경찰청 정보분실에서. 정보분실. 예. 그리고 그것을 갖다 돌아가신 최경위가 일단 다시 한번 함부로 갖고 있었고 여기에서 세계일보 갔느냐 마느냐 그건 나중에 변론을 하고 이걸 따져봐야 될 겁니다. 첫째는. 둘째는 과연 사찰이냐 동양보고냐 하는데 이 내용이 아까 조한규 사장은 뭐라고 그랬냐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사소한 일상생활을 사소하다. 사소하다는 예. 표현을 썼는데 이 핵심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대법원이 문화일보가 그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야말 금요일 저녁 일과 중에 등산하는 그 문제를 보도하려 하자. 네네. 이건 그런 바 우리 흔히 각 기관에 나가는 IO들이 동향.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양 대법원장이 뭐 등산 많이 알아서 이와 같은 그 당시 그리고 대법원의 입장에서 과거에 내일신문도 이와 같은 고도를 하려 했으나 사소해서 킬에 됐던 네. 것이고 여기 대해서 법적인 내부에서는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른바 등산조를 모으다 보니까 거기에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다. 이게 이거하고 사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 네. 물론 각 지금도 보면 각 언론사를 비롯한 뭐 공공기관에 몽땅 IO 나가 있습니다. 네네. IO 나가 있지만 그 IO들이 이와 같은 그야말로 신문에 나지 아니한 우리 흔히 관보기자라 그래요. 이런 것 이게 과연 사찰이냐 아니냐 이건 저는 법원에서 따져왔으면 좋겠어요. 사찰이 아니라 동양보고다라는 말씀이죠. 동양보고 우리 기자들이 일반 우리 기자들이 하듯이 보면 관보기자라고 우리가 우스갯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IO 그 뭐 인텔리전스 오피서라고 있어요. 그들이 나와서 보면 그와 같은 일들을 이게 보면 우리가 사찰하면 느끼는 게 뭡니까? 과거에 같이 불법 미행, 네. 감시, 네. 노청, 감청, 그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협박 이런 것이 우리가 과거에 있던 사찰인데 과연 이것이 과연 사찰인지 동양보고지 물론 동양보고지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하는 것을 반드시 법정에서 다투어 봐야 될 것이고 이 유출 경위 그다음에 이와 같은 얘기를 갖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특검에서 반드시 다루기를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자. 왜 했느냐, 네. 사법부의 수장을, 이런 게 이제 국민적으로 가장 떠오르는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김영환 민정수석 그 노트, 메모, 비망록에도,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역사를 거꾸로 회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런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으로의 그 역사적 네. 후퇴, 퇴행, 그런 비판이 뭐 이런 건데, 있죠.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사법부의 이게 뭐 동양이든 사찰, 동양보고이든 사찰이든 간에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대법원장의 약점이라고 얘기될 네.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약점 파악을 왜 합니까? 약점 파악을 하는 이유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먹기 위해. 그렇죠. 조정해 보겠다. 조정하기 위해서 약점 파악하는 거죠. 조정할 마음이 없는데 약점 파악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게 국정원에서 민정수석실로 보고를 했으면요. 제대로 된 민정수석실이라면 이따위 짓거리 하지 마 하고 경고를 줬어야 될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법부의 어떤 독립적인 재판에 상권 분립되어 있는 나라의 재판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충분히 그럴 수, 김영한 그 비망록에도 그런 구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된 거죠. 예. 뭐 사소한 동양보고든 사찰이든 간에 대법원에서 이미 반헌법 행위라고 즉각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격앙했어요. 예, 이 원인을 밝혀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길 바란다라고 강하게 성토하기는 보더라도 제가 볼 때 청와대에서 공직기강을 위해서 이런 그 동양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행정부에 관해서만 해야죠. 하려면 네. 가장 지금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입법부, 사법부까지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군사통치를 통해서 사찰했다는 것 때문에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통상시에 감사원이라든가 민정수석실에서 하고 있는 행정부에 대한 정부 부처에 대한 동향 파악은 일상적으로 가능하나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까지 하는 것은 이건 단순한 동향 보고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 약점을 잡아서 그 사법부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용될 변칙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철저하게 특검에서 밝혀져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뿌리 뽑아야 될 부수비고 악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법원장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종신직 아닙니까? 그렇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네. 사찰 중에서도 상권 분립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행위다 이런 비판이 많은데 차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국정원을 통해서 이러한 그 사법부의 수장들, 그 고위 법관들에 대한 동향을 왜 조사를 하겠습니까? 그, 지금 이제 그분들 뭘 일 잘하나 못하나 그 부분은 사법부 내에서의 나름대로 또 평가 시스템이 감찰과 뭐 기능이 있겠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법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했을 때는 이 여러 가지 그 뭡니까? 그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탄핵 말고는 거의 지금 장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고도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이유는 지금 판사들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라는 거죠.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를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도 아까 우리 서양 소장이 말씀하셨지만 네네. 지금 대통령이
행정부 내에 장차관이라든지 기관장에 대해서는 동향 나름대로 보고받을 수 있죠. 자신의 국정철학이 어떻게 지금 이행되고 있고 집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중에 인사권자로서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법관들에 대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제한적인 거 아닙니까? 네. 헌법에 의해서 딱 제한되니까 뭐 대법관이라든지 아니 그렇죠. 대법원장도 자신이 임명하는 정도 말고는 지금 사실상 거의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왜 그러면 지금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다 하는 이 짓을 계속 하느냐? 저는 사실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 우리가 다 보고 있듯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의 추억, 네네. 이 머릿속에서 지금 이제 작동되었던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 국정원을 통한 이 사법부의 동향 감시까지도 저는 그것이 관철되는 하나의 그런 이 증거로 저는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것 이 대목은 상당히 짚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네. 자, 이걸 쉽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자, 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용도가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면 이것을 그때 어디에 쓰려고 당장은 그랬을까? 저는 그 어제 조한규 증인이 제출한 문건을 보면은 이건 통상적으로 이게 국정원으로 짐작되고 있는데요. 네. 국정원으로 짐작되고 있는 국정원 아이오들이, 그러니까 뭐 법원에 파견된 아이오라든가 이런 아이오들이 그냥 통상적으로 보면 그 시중 여론으로 나온 거예요. 예. 이게 보면 이제 앞에 압축에서 두 장짜리로 보고서가 있고 그 뒤에 시중 여론이라는 부분들이 쭉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네. 하나였던 것 같고 앞서도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지금 현재 청와대 지금 청와대 비서실 직제법에 따르면은 법률에 따르면은 특별 감찰반이 있습니다. 네. 특별 감찰반이고 거기서는 보면 행정부 장차관 이상 공무원이라든가 국영기업체 임명직에 대해서는 네. 감찰하게 돼 있어요. 네. 거기 대해서 물론 거기에 어디에도 민간인이나 입법부나 사법부로 하라고 돼 있지 않는데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김영삼 정부 시절의 밀임팀 유신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무차별로 불법 도감청을함으로써 임동원 신권 두 국정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MB 정부에서는 이름만 바꿔가고 그 당시에 국정원이 된 서류를 맡고 난 다음에 그 기능의 일부를 국무총리실에 옮겨서 국무총리실 공직자 윤리지원관실을 만들었고 그것은 노무현 정부 내내 그 이후에 MB 정부에서도 하다가 기억나시죠? MB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 네. 이게 또 된소리를 맞았어요. 네네. 그런데도 여전히 이런 구습과 악습이 있다면 저는 이번에 뿌리 뽑아야 된다는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특별 검사가 바쁘시겠지만은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